131번입니다. F'1 마이너스 1을 찾을 거니까 지금은 그냥 원래는 이제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양변 미분을 하겠습니다. 합산함수 미분 배웠기 때문에 F'X 마이너스 이거 속미분하면 1이죠. 그럼 생략. 상수항 사라지고 얘는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0인데 F'X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제 0을 집어넣으면 되죠.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번. 자, 위의 점은 이제 접선을 찾아야 되는데 위의 점이 이게 접점이 된다고 했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기울기를 알아야 되니까 F'2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F'2를 찾으면 마이너스 1. 따라서 Y 빼기 Y는 기울기 X 빼기 X 이렇게 써야 되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접선을 찾았는데 이 곡선과 1, 마이너스 4에서의 이 접선이 뭐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A 말고 나머지 점 B를 찾으래. 그럼 얘랑 다시 얘랑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그러면 X 3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X 빼기 3을 다시 풀 건데 넘어가면 X 3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근데 이게 어차피 x는 1에서 접점이기 때문에 얘가 접점 이게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무조건 돼야 돼요.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플러스 2가 되니까 요렇게 최고창이 1이고 상수항이 2가 되니까 요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어쨌든 이거를 이제 조립제법으로 1, 0, 마이너스 3, 2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을 풀어도 똑같이 답이 나옵니다. 1 또는 마이너스이니까 여기 밑에 있는 상황이 맞다는 얘기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가 되는 거야. 그럼 점 B는 마이너스 2, 여기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뭘할 거냐면 점 B에서의 다시 접선을 찾 이제 점 B에서의 접선을 찾아야 되니까 F'2가 마이너스 2가 필요하겠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12 빼기 4니까 8. 따라서 Y 빼기 Y는 X 빼기 X 그다음에 여기 기울기. 정리를 하면 Y는 8X 플러스 15. 얘 x절편을 찾을 거니까 y가 0일 때 x 값. 따라서 8 마이너스 8분의 15.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3번. 자,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얘가 극대 또는 극소점이 없다는 얘기죠. F'X가 상황이 이렇게 3차식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계속 내려가야 하는 거지. 따라서 F'. 얘를 FT라고 한다면 F'T가 항상 음수가 돼야 돼. 0 이하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판별식은 0 이하인다로 이렇게 항상 감소하려면 판별식이 0 이하인데 이렇게 설명을 앞에서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다른 거는 뭐냐면 T의 범위가 있죠.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양수 범위 내에서만. 따라서 F'T를 먼저 찾고 이제 이게 범위가 있을 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말은 0보다 작다는 말은 최댓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8t 더하기 a인데 얘가 2차식이니 꼭지점에서 최댓값을 갖겠네요. 꼭지점의 좌표는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6분의 8이니까 3분의 4. 이제 3분의 4를 집어넣으면 3이 하나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 더하기 3분의 32, 3분의 16 더하기 A,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우리는 0부터 할 거니까 0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최댓값이 어차피 얘가 되겠지. 3분의 16 더하기 A가 최댓값인데 얘가 0 이하가 돼야 된다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6 이하가 돼야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5점 얼마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6,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4번, 일단 부등식을 써야 되니까, 이쪽에 가서 GX를 쓸까, 이렇게 쓰겠죠. 만족시키는 양수가
단한 개만 있어야 된대. 일단 얘를 넘겨서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넘겨서 정리를 하면 2x세제곱,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가 a 이하 이렇게. 그럼 일단 이쪽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얘가 a보다 작다의 정답이 양수 쪽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얘를 hx라고 하면 h'x는 6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2. 얘가 0 되는 답을 찾아야 되죠. 6으로 나눠버리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지금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작은 답이 왼쪽에, 큰 답이 오른쪽에. 이렇게. 2, 이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여기가 얼마입니까? 7?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그래서 얘가 4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근데 이제 A가 얘보다 지금 이제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A가 이렇게 더 위에, A가 예를 들어 이렇게 더 위에 있는 부등식을 풀 건데, 그러면 A가 더 위에 있으려면 지금 A가 더 위에 있는 구간은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더 위에 있죠. 그럼 이건 양수가 여기 뭐 많이 있지. 그럼 딱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가 요렇게 있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이 직선이 곡선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이, 곡선보다 더 얘가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서 한번 만나죠. 따라서 그게 x가 2일 때만, 여긴 다 어차피 마이너스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얘는 다 음수인 거야. 만족하는 부등식의 해가. 따라서 x는 2에서만 만나니까 a가 마이너스 20이 될 때만 딱한번 양수일 때요 부등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135번. 이게 상황이 어떤 거냐면 3차 함수가 있고, 여기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중심이 이 곡선이 있는데, 이 선과 접한 원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근데 얘가 최소값이, 이 원의 넓이가 반지름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지금 요렇게 요 점인데, 요 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달라져 버리면 얘가 요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더 길이가 멀겠죠. 따라서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얘가 4니까 4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요 점의 좌표가 먼저 필요해. 따라서 접점의 좌표를 지금 요 곡선 위에 있는 요 점의 접점의 좌표를 t, t 세제곱 더하기 t라고 한다면 f't가 3t제곱 플러스 1인데 얘가 4가 되는 t 값을 찾아야 되지. 그래서 3t제곱이 3이 돼서 t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양수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음수가 되면 여기 더 멀리 있는 점이 되니까 일단 t가 1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접점의 좌표는 1, 2가 되겠네. 이게 접점인데 그러면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직선과 지금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겠죠. 그럼 요 직선과 요점 사이의 거리로 대체를 해서 구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직선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 4x 마이너스 y 빼기 5는 0이니까 얘가 얘와 얘 사이의 거리, 따라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숫자 집어넣은 거 1을 하고 2를 집어넣죠. 이렇게. 따라서 루트 17분의 여기가 3이 되겠네. 얘가 반지름이 돼야 되니까 원의 넓이는 얘를 제곱할 거니까 17분의 9파이가 돼야 되죠. 그러면 17 더하기 9를 할 거니까 내가 구하는 정답은 2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6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증가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선은 상황이 A를 기준으로 나눠야 되죠, Fx를. X가 A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9X 플러스 9A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이상일 때는 부호가 그대로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양수니까 3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9a 플러스 4 이렇게. 근데 얘가 항상 증가하려면 f'x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게 0 이상이 돼야 되죠. 이 범위 내에서. 그럼
일단 요 1번 상황,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럼 얘가 0 이상입니다. 답을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3으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따라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이 부등식의 정답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3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얘가,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3인데 A가 이쪽에 이렇게 있다면, 지금 얘보다 작을 때니까 음수인 구간이 존재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A가 이쪽에 있다고 치더라도 음수인 구간이 존재하죠. 따라서 A는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같아도 되고 0까지니까. 그럼, 아, 여기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까지. 요렇게 일단 답이 돼요. 다음, 두 번째, 요쪽 상황이죠. x가 a보다 클 때, a 이상일 때는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니까 얘가 양수인 답을 찾을 건데,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서 짝수공시에서 대입을 했더니 a분의 마이너스 b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 여기가 음수가 돼서 그래프가 붕 뜨죠.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지. 따라서 만족하는 건, 얘 x가 a보다 클 때는 항상 성립하니까 이쪽은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네. 이렇게. 따라서 최댓값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7번. 사차함수가 등장했고 x는 2b와 x는 b 플러스 3에서 극소래. 일단 극대극소를 찾아야 되니까 미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f'x를 찾으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a제곱 x는 0. 따라서 4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0이니까 x는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최고차 양수니까 W 모양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 a가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0, 여기가 플러스 a 이렇게 돼야 되겠네. 따라서 x는 a와 x는 마이너스 a에서 일단 극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A가 양수라고 그랬고 B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음수죠. 얘가 음수.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되는 거야. 이 B가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되고 얘는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A랑 같으면 되겠지. 이게 A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B 플러스 3이 A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음수가 될수 있는 게 일단 얘가 분명한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 2b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a에다가 마이너스 2b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따라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3b니까 b가 마이너스 1. 자,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플러스 2가 되겠죠. a 플러스 b 값을 구하면 1이 정답이 됩니다. 138번. 일단 0분의 0 꼴극한이고 2를 집어넣으면 0이니까 위에도 분자에도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빼기 2가 0이니까 얘가 2가 된다는 얘기죠. 로피탈 형제하면 분모는 1이고 미분하면, 분자는 미분하면 앞미분 더하기 뒷미분이죠. 앞미분 더하기 뒷미분. 뒤에 있는 상수는 사라질 테고. 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f'eg2 그 다음에 더하기 f'eg'2가 이제 0분의 0 꼴 깨졌으니까 6이 돼야 되죠.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2를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돼요. FE-EGE가 0이란 얘기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노프탈 정리를 하면 여기는 EX 빼기 2가 되고 여긴 점만 찍히죠. 따라서 2를 집어넣으면 2니까 2분의 F'E, 그 다음에 마이너스 EG'2가 5니까 분모의 2가 넘어가면 1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일단, G'2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보면 얘랑 먼저 풀겠습니다. 얘랑 풀면 FE가 EG이란 얘기죠. 밑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그럼 FE에다 얘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우리는 EG2의 제곱이 2가 되니까 G2의 제곱이 1이니까 G2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네. EG니까 이때 FE는 얘는 2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얘는 FE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FE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맞아요. 이쪽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가서 이제 집어넣으면 얘가 1이고, F 플라임 2, 얘가 2죠. 그러면 2G 플라임 2, 얘가 6이란 얘기네. 그 다음에 연립방식으로 풀 건데, F 플라임 2 마이너스 2G 플라임 2가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더해버리면 이 F 플라임 2가 16이 되죠. 따라서 F 플라임 2는 8. 그럼 이제 8을 집어넣으면 얘가 8이니까 G 플라임 2는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은 차수 조사를 먼저 해야 돼요. 문제가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지금 이쪽이 이제 5차식인데, 얘가 하나 차수가 작기 때문에, fx가 3차식이 돼야 되고, f'x가 2차식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fx가 3차식이니까 ax 세제곱으로 출발을 한다면, f'x는 3ax 제곱으로 출발을 하니까, fx랑 f'x를 곱하게 되면, 3a제곱, x5제곱으로 출발을 하죠. 따라서 x5제곱의 개수가 12이기 때문에 3a제곱 플러스 얘가 12가 돼야 돼서 a제곱이 4니까 a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찾았고, 이제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말은 f'1이 0이 돼야 되니까 일단 이거를 fx와 f'x로 잘 나눠서 인수분해서 곱하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f'x를 일단 예를 들어 x-1을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얘를 두 개를 갖는다고 치면, 그러니까 얘가 2차식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플러스 플러스니까 올라가다 올라가거나 아니면 최고차이 음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려가다 내려가니까 극대 극소값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f'x는 x가 지금 이거 뭐야? x 빼기를 한 개만 가져야 되지. 그럼 나머지 가질 수 있는 거는 x 빼기 3을 가질 수도 있고, f 프라임 x가 x 빼기 1과 x 빼기 4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황이. 근데 이제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가정하에,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작은 답이 여기가 큰 답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큰 답이니까, 이때 극대값을 갖죠. 따라서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고, 그럼 최고차항이 음수가 되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1에서 극소값을 갖겠죠. 이렇게. 그럼 최고차항은 음수란 얘기고, 그럼 나머지 fx는 곱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가 x-1에 제곱하고 x 빼기 4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fx가 x-1에 제곱하고 x-3을 가져야 되죠. 근데 이제 최고차항이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6이 돼야 되겠죠?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최고차항이 음수가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를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f'x는 이제 곱하기식 미분, 앞미분,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있는 거 냅두고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 2, x-1의 제곱이죠.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1이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로 묶으면 여기는 2만 남으니까 얘까지 하면 2x 마이너스 8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 남죠. 여기 x 마이너스 1을 추가로 써야 되니까 더하기 이게 3x 마이너스 9가 되겠네. 그럼 공통인수 3을 꺼내버리면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1 x 빼기 3. 아, 저기 위에 있는 답이 되고 있네. 아, 그래서 지금 요게 맞는 상황인 것 같아. 밑에 있는 거저뭐 마저 해보면 f 프라임 x가 되는지, 앞미분, 뒤에 있는 거 냅두고, 더하기 앞에 있는 거 냅두면, 이렇게,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1이고, 그럼 공통인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긴 2가 남았으니까, 두배 하면 2x 마이너스 6이고, 여긴 이제 x 마이너스 1이 남죠. 그럼 여기는 3x 마이너스 7이니까,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요런 모양이 되지 않죠. 여기 뒤에 4가 되지 못하잖아. 그래서 얘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요쪽이 맞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구한 건 F2의 값을 찾고 있으니까 2를 집어넣으면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정답은 플러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일단은 문제가 좀 많이 복잡한데, 얘가 2x 세제곱으로 출발을 해야 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이렇게. 따라서 FX 더하기 F'X가 넘어가면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가 X 세제곱, X가 0이 되는 녀석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얘를 로프탈 정리하면 3번 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고,
여기가 x세제곱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돼. 근데, 얘가 4차식이고, 얘가 3차식이죠. 그럼 7차식이 되니까 여기 4차식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fx는, fx가 x세제곱을 다 갖는다고 치면, 최고차익의 순이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f'x는, 얘가 x4제곱 더하기 ax세제곱이니까, 미분을 하면 4x세제곱 플러스 3ax제곱. 근데 얘가 다시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4x 플러스 3a 이렇게 되니까, 얘랑 곱하면 x5제곱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야. 근데 밑에 x3제곱하고 이렇게 약분을 한다고 치더라도 여기 두 개가 남으니까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이렇게 18이 답이 될수 없죠. 이제 두 번째 상황은 fx가 x제곱만 일단 두 개를, x, 네, 세개 중에서 두 개를 갖는 경우에, 그럼 여기는 나머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전개를 해보죠. 전개를 하면 x4제곱, ax3제곱, 플러스 bx제곱. f'x는 얘를 미분을 할 거니까 4x3제곱 더하기 3ax제곱 플러스 2bx. 자, 그러면 여기도 공통인수 x로 묶어버리면 여기는 4x제곱 더하기 3ax 플러스 2b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랑 곱할 거니까 얘랑 곱하면 x3제곱하고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하고 얘가 주로 이렇게 오겠죠. 3ax 플러스 2b가 이렇게. 밑에 x3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사라질 거야. 사라지면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니까 0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b고 여기는 2b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가 18이 돼야 되죠. 따라서 b제곱이 9니까 b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a 값을 찾아야 되는데, a 값은 여기 첫 번째에서 뭘안 했냐면 2x3제곱 요걸 안 했죠. 여기에서 2자를 안 썼죠. 그럼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얘하고 더할 거야. 더하면 x4제곱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4x3제곱으로 출발을 하죠.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되니까,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를 얘기를 하는 거네. a가 마이너스 2. fx는 요게 fx죠. fx식은 x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죠. a가 마이너스 2x고, b가 3,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3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겠네. 이렇게. f 마이너스 2 값을 찾을 거니까, 둘 중에 하나죠. 마이너스 2를 위에다 집어넣으면, 4, 3, 이렇게. 그러면, 44? 이거 44가 되고, 이쪽은 4,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아, 이거 플러스 4구나. 그러면, 이거 20이 되나요? 20. 5, 4, 20. 그럼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둘 중에 큰 거인 4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